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이 시간은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예, 김태산의 시시각각 예, 이 남북 간의 이 주요 이슈들을 이 시시각각으로 바라보는 예, 김태산 선생님의 시간인데요. 예, 오늘 뭐 다양한 이슈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은 이게 막 뭐 이게 격동의 한반도 이게 이제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제는 경제대로 안 되는데 다 정치는 다 정치대로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참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네요, 좀 요즘.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북한산 석탄 예. 이거 밀수 때문에 예,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에, 뭐야 대북 제재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순간에 죽는 거죠. 미국이 지금, 그죠. 그래도 동맹 국가니까 아직까지 가만 놔두니까 그렇지. 솔직히, 이거 이제 석탄 수입한 걸 걸어가지고 거래 단위들 다 재정적으로 차단하고 거기에 그 결제에 관계한 은행들 다 차단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폭망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런데 선생님은 네. 북한에서 네.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다 좋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경제가 뭐 옛날 말에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절대로 북한 한 나라 경제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 퍼져가지고 절대로 이거 살구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 북한의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정치 체제를 개선해서 이 북한 자체를 풀어나가야지. 물론 뭐 북한 자체가 이제 경제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북한 정부가 올바른 경제 노선을 제시하고 나갈 때 대한민국이 철도도 좀 도와주고 도로도 도와주고 기간 산업들을 조금 도와주면 방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바, 개인 집들에서도 그렇잖아요. 개인 한 개 집이 굶주리는데 옆집에서 쌀 몇 대 막 퍼줬다고 해서 그렇게 그 집 가난이 해소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집이 예. 스스로 살 수 그렇죠.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 집 사람들이 나가서 집에서 남이 준 쌀만 퍼먹고 흥풍정거리고 집구석에서 뒹굴지 말고 각자가 나가서 이렇게나 벌어서 들여다 먹고 살도록 하면 각자가 자기 주인이 움직여야지 꼭 야, 저 집에서 아이들이 굶는데 도와주자 해가지고 옆집에서 쌀 몇 대박씩 갖다 퍼주는 거 가지고 절대 가난해서 안 되고 오히려 그러면 그 집에서 북한의 그 버릇되기만 못되게 키워놓기 때문에 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남쪽에서 퍼주니까 좋네 하고 오히려 또 개혁 개방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나라 북한 더 망치는 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돈 도와주고 쌀 조금씩 퍼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게 솔직히.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돈 좀 퍼주고 평화를 에?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웃기는 거죠.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짐승으로 비하면 북한은 독사나 호랑이나 같은데 네. 호랑이 우리에 계속 밥을 주고 호랑이 우리를 청소해주고 이카는 그 관리자도 호랑이 곁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죠. 죽어가던 호랑이 막 관리자가 죽어가는 악어를 관리원이 다 주사도 넣고 청소도 해주고 막 먹여주고 막 입에다 떠여서 살려놓으면 그 관리자 잡아먹는 겁니다. 그거나 지금 이 남북한 관계나 딱 같은 원리인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 저 노동당이 무너지고 김정일 독재가 무너지고 김정일 그 3대 세습적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항시적인 위협 속에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쌀대박 퍼준다고 해서 가도리 아이고 지금 주인과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거기다가서는 깡패와 그쯤이야 그 예. 이렇게 가져다 바치는 그 정의 관계 그죠 그 관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퍼주다가도 세계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야 너네 미국에서 너네 퍼줬단 너네 나라
정말 카운트다운 기간다 해인다 이제 다음 달부터 너 죽인다 하면 여기서 뭐 주민 국민들이 들고 나서 퍼주지 말라고 해서 안 퍼주면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문재인 정부 안 줄래? 그러면 전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절대로 돈과 물자를 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건 이게 참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 짓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뭐 북한보다 못합니까? 군사력이 못합니까? 국민의 정신 상태가 뭐 한심합니까? 국민 인원수가 작습니까? 뭐 때문에 대가리 숙이고 뒤가서 구걸하는지 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청와대 정신 상태가 한심한 거죠. 아, 그렇죠. 예. 뭐 정신 상태라기보다 다 어느 한순간에 들어가서라니 충성맹세하고 다 사인하고 그게 예, 노동당증 받아 지금 노동당 생활하는 사람들 같아요. 너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그래요? 사람들이 선생님 그 북한에 그 거의 그 중앙 기관에 계셨는데 예. 그때 그런 얘기 좀 못 들으셨습니까? 아, 뭐 남조선의 뭐 인사가 예. 여기 와서 노동당 당원증도 수여받고 뭐 그런 얘기 들으시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저기 노동당 가입한 이름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자기 예. 가명으로 가입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돼 있지 않고 진짜 이름으로 돼 있어도 딱 가야 봉쇄하니까 모르죠. 이제 이 문재인 정부랑 좌파들이 왜 자꾸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가. 북한이 망하면 그 통전부 문서권만 열면 자기네 충성맹세한 거 그다음에 노동당 입당한 거 간첩질한 거 이거 다 드러나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국가재산 갖다 퍼줘서라도 저 북한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 무슨 간첩이 돼서 충성하려는 것도 있고, 뭐, 거기에 충성맹세 됐으니까, 자, 뭐, 가서 여자의 몸을 다치고 거기에 할 수 없이 걸려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예? 와서 그렇다기보다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요. 그거 문서 드러나고 자기네 재행이 드러나면 여기서 재판받고 죽어야 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깨깨 망신하고 뭐 그러니까니 그걸 막느라고 지금 막 발버둥질 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돈을 네. 정말 이걸 좀 뭐 모금을 하든 어떻게 좀 돈을 투자해서 네. 그 통전부 문건을 빼내오는 게 최고겠네요. 아마 그것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빼내는 뭐 미국도 지금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거요? 예, 예. 아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통전부 문건이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 네. 어느 날인가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빨리 좀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펌페이오 장관이 네. 8월 말에 평양 간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취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김영철이가 무슨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뭐 저도 그걸 봤어요. 뉴스를 이제 미국에서 터뜨린 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협박 편지 뭐 어느 측면으로 보면 협박은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근데 이걸 김정은의 자세에서 제가 네. 척간 앉아서 이걸 생각하면 폼페이오가 전번에 한 번 간 거 안 만났잖아요. 네. 이번에 또 들어가면 또 안 만나는 거 참 이거 힘든 거예요. 한 번은 구실을 내고 뭐 안 만나줬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과의 지금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전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너네가 핵 무기랑 이렇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뭘 해주기로 했는데 너 이제 와서는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라고 하거든. 너 뭐야 도대체? 뭘 믿고 살아니 까불어. 정말 이걸로 이렇게 나와가서 하고 압박이 들어오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회피해야 되겠는데 당장 들어오기나 갔다 하더니 회피할 재간은 없지. 그러니까 김영철을 시킨 거예요. 김영철이가 뭐 자기가 무슨 대가리가 얼마나 뭐가지가 몇 개나 돼서 자기 마음대로 김정은이 승인 없이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걸 가당치도 않잖아요. 김정은이가 시킨 거예요. 야, 저 어케나 폼페이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궁지에 빠져서 참 헤어날 길이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할 수 없다. 뭐라고 답변할 길도 없고 따분하니까 제가 어케 못하게 좀 머리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줘서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뭘 생각한 게 이제 그 편지 내용을 공개된 걸 보니까니 종전선언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핵무기부터 일방적으로 해체하라고 자꾸 그런다면은 우리 그 문제는
뭐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파기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우리 당신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강도짓으로 요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아마 좀 강경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미국에서는 아 너네 의도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들어와서 안 간다 이걸로 이 편지로서 너희들은 우리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를 깨는 걸로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폼페이오 들어가지 말라 하고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으로서 이제 아마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결과가.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날 때 우리 같은 탈북자들은 미국이 뭐 때문에 김정은이를 만나주냐 때리면 되겠는데 왜 때리냐 이렇게 강력적으로 나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반면에 좌파적이라든가 다른 중국 같은 사람들은 야, 그 만나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왜 때리라고 자꾸 그냐 전쟁을 논은 원한이야 전쟁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되겠는데 그 정은이도 김 트럼프를 만나갔다고 하는데 그 만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낸 두 의견이 대립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해결됐어요. 이제 이거 하나로서 보게 되면 보라 트럼프는 보라 너네 내가 때리겠다니까 뭐 때리게 하고 만나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나는 평화적으로 인터뷰 정원을 불러다 다 만나서 합의를 다 했다. 응? 핵무기 이렇게 내 먼저 내놓고 우리는 너 체제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핵무기 하나도 안 내놓지 않았냐. 이래도 우리가 때리는데 반대하겠냐. 문제가 딱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김영철이가 협박을 했다. 물론 그 편지 하나 놓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시켜서 한 것이고 북한으로서 머리를 쓴 게 언제든지 이제라도 또 환영합니다. 언제 또 만납시다 하게 되면 트럼프가 돌아서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 좀 그런 거는 김정일이도 트럼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좀 떨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신만 만났죠. 네, 자식이 이제 흘러가는 거 보니까 트럼프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정의범 같네. 야 이젠 좀 강하게 한번 나가보자. 지금 이렇게 나가는 수순이지 뭐 야 미국 너네하고는 우린 안 놀지 않겠다 우린 뭐 너네가 까불면 우린 핵폭탄으로 폭격하겠다 이런 협박은 아닙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북한이 항상 써먹는 한번 크게 탁 때리고 나오는 동정 봐가지고 또 딱 유화로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의 네. 그 전술을 보게 되면 네. 주로 이렇게 자기들이 얻어야 가야 될 게 많을수록 네, 그렇죠. 예, 좀 그 큰 소리를 치는 경향이 네, 좀 예.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장세열 대표가 평양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네. 이게 9월 9일 때문에 네. 지금 그 이 조달해야 될 물자가 많은데 이게 지금 중국에게 쌓여 있답니다. 아. 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허가 받으려고 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박 같은 걸 해서 보내서 그냥 이제 오게 되면 실제 제가 생각하는 정전선언을 갖고 이제 이거 했지만 당장의 정전선언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9월 9일에 이거 이제 물자 이거 오는 거 물자 이거 필요한 거 이거부터 좀 해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선언을 이제 뭐 갖고 이제 계속 이거 이제 그 넘겼다, 땡겼다 하면서 딜을 해보려는 네.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미련은 버리지 않아서 그렇죠. 이번에 편지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그렇죠. 얘기를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데 넘어가실 네. 분은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을 알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돌을 하나 던져서 일석이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일석삼조사조까지 그러니까, 노리거든요. 예. 북한이 지금까지 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서 항상 그걸 해왔어요.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면서 예. 그걸 해왔는데 이번에도 한 것도 뭐 미국과 이제 맞대고 전쟁을 하겠다 하는 협박이 아니라 야 한번 톡 때려가지고 저 좀 만만하니까 이제 좀 뭔가 그렇게 해서 또 뭔가 또 얻어내고 그쵸. 하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그쵸. 앞두고 있으니까 네. 아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끌려 들어왔으니까 네. 포기하지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선거를 눈앞에 둔 트럼프도 좀 바쁜 게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또 북한과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라 이런 주류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노리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미국에 다 깔아놓은 그 좌파 세력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예, 강하니까. 엄청 많이 깔았잖아요. 저회들. 예, 미국에 있는 북한이 깔아놓은 좌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도 북한에서 간 사람이냐, 대한민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인데, 맞아요. 북한이 먼저 선 써서 다 포섭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저, 예. 여기서 한국에서 체제 불만자들이 그렇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렇죠.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북한이 이게 모기감이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압박도 좀 하고, 뭐 시투쟁도 막 하고, 또 국민 여론도, 미국 국민들 여론도 환기시키면서, 너희, 이, 미국 너희 국민들 너희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 있는데 전쟁만이면 너희 자식들이 죽는다 핵폭탄 그러니까. 맞아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 좌파 세력들을 동원시켜서 계속 지금 시위도 하고 미국 정부를 향해서 압박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딱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게 김영철이 혼자 싼 것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이하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소위 전략가들이 앉아서 편지 한 장 보낸 것이 미국이 거기에 받아먹은 게 아니라 이 새끼 이래? 야, 가지 말라. 하고서 한꺼번에 툭 잘라버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뽀른 이쪽으로 넘겨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멘붕 상태 네, 범거리 잡은 셈이에요. 예. 자 저쪽이 역을 해놨는데 저기서 가지 말라고 탁 소문을 내니까 아니, 아 이거 이번에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 행사 물자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이거 뭘 종전선언 문제도 다시 한번 좀 털어내보고 점도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 도무지 트럼프의 의도를 지금 측정을 못하게 된 상태에 놓인 겁니다. 사실 자기네가 던진 돌에 지금 자기네가 맞게 생겼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네. 예.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 시어머니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애매한 보수 패당은 왜 요 고발을 해요? 북한이 보수 패당이라고 그러면서 그 4.27 네. 선언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고 고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예? 대한민국을 정말 알기로 쓰게 하는 거죠. 저 조그만 사람이 나이 젊어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버릇을 잘못 키워놓고 세계가 버릇을 잘못 키워서 지금 기거만장했는데 뭐 자기가 꼬리가 이제 이렇게 잘릴지도 모르고 지금 떠드는데 물론 뭐 정은이가 하긴 뭐 정은이가 다 시켜서 그러겠죠.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마음껏 웃겨서 퍼주고 막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수 조건이 계속 들고 일어나서라니 태극기 시위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지금 국민들 각성시키고 여전에도 우리가 그 전번에 이상가정 문제 토론하면서도 이 살짝 예. 스쳤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자체가 벌써 야 문재인이 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이게 북한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보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지지율을 왜 걱정해요? 예, 지지율 떨어지게 되면 자기네가 받아먹을 물자를 못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또 바뀔, 보수 정권으로 바뀔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 북한 독재자를 지금까지 연장시켜서, 김정은의 독재 정권까지 연장시켜준 거는 좌파 정권, 남한의 대한민국 좌파들이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정권이죠. 네, 그때 사람이죠. 2000년대 권한의 행군 거칠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 서지 않았으면은, 북한은 우리 탈북자들 여기 앉아서 이 방송 하지 않고 벌써 평양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때로부터 거의 20년이 남아 흘렀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이렇게 거꾸로 굴러간 게 한 게 민주화 정권이에요. 민주화 정권. 예. 그래서 제가 예. 김대중 정권을 있게 해, 김대중 정권이 서게 만들어준 그전 정권, 김영삼 정권도 내가 욕을 하는 거고 김영삼 정권 밑에서 굴러먹어가지고 한나라당을 말아먹게 한 그 점에 야당 정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이 김문선이 같은 종자들을 우리가 그래서 보수들이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보수는 지금 동네 북이에요. 북한에서도 고발한다 그러지. 우리 김태산 선생님도 막 욕을 하지. 이제 욕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진정한 보수들은 뭐 욕을 먹을 필요 없어. 근데 가짜 보수가 문제예요. 예, 솔직히 그래요. 야당, 지금 야당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감투를 뒤집어 쓰고서라니 응당 국민들의 저주를 받고 이제 정치계에서 쫓겨나서야 할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보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아직도 보수 정치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 보수 패당 말이에요. 이 보수 예. 패당.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어디다 고발하는 거예요? 괜히 저네끼리 또 듣는데
말하자면 아니. 이게 벌써 이젠 보수들이 각성해서 일어서서 북한의 위협으로 되고 이 현 좌파 정권의 위협으로 됐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벌써 좌파 정권이 보수들 그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수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퍼주고 마음대로 고깃배도 들어가서 뭘 싣고 갔다 뭘 싣고 왔는지도 모르게 그걸 감춰놓고 맞아요. 마음대로 속탄도 김영철이도 마음대로 귀여우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죠 마음대로 군사분계선 군사기지로 김영철이도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보수들이 이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네. 이게 북한도 바빠놨다는 소리죠 한마디 말해서 선생님 네. 그 이 석탄 밀수 뭐 네. 정유도 가만히 갖다 주는 네.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간 북한에 네. 지금 돈을 은밀히 퍼주고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네.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정 세력, 국정 운영 세력이죠. 네, 네. 이런 세력을 그 미국에다가 좀 우리가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미국 정부 또 이 미국 그 뭐 행정부나 또 저기 유엔 막 이런 데다가 이 지금 현재 이거 북한의 그 대북 제재를 이렇게 자꾸 구멍 내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개인 제재를 해달라고 우리가 청원서를 좀 보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글을 썼어요. 예. 6.25를 우리 이 신뢰를 넣으면서 솔직히 전 2050년 6월 20일에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몇 달 만에 이쯤에 낙동강까지 나갔잖아요. 예, 예. 인민군대가 사실 부산 시내 뒷산에 올라갔으라니 야 이건 내일이면 저거 이제 저기 함락시키겠구나 하고 봤잖아요. 예. 압록강을 쯤에 낙동강을 걷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룻밤새 이제 작전이 바뀌어가지고 저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요. 인천 상륙을 강행하는 바람에 다시. 예. 북한군이 후퇴를 10월 달에 후퇴를 시작해서 그러면 전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원인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승만이 그저 전쟁 일자마자 하여튼에 한강 다리 폭파하고 도망해서 뭐 일본 가고 그러고 그렇게 헐뜯기만 하는데 유엔 미군이 며칠 만에 참전하고 유엔군이 며칠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미국 내려오는 점이야 북한군 내려오는 걸 막고 그러면 한심해졌을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를 잘라가지고 응? 북한의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얼래민 게 누구 덕분입니까?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뭐... 알아가지고 온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솔직히 자기 인척 관계에 뭐야 다 동원시켜가지고 야 맞아요. 이거 도와달라. 안 도와주겠냐? 막 항의하고 아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서울에 그러면 가만 앉아 있다가 죽어야 돼요? 아 그렇죠. 저 뭐...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 다 빨갱이들이. 빨갱이들이 그 말하는 건 다 빨갱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지금 보수들도 예. 저 미국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라를 구할 때 했던 것처럼 맞아요. 보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미국 정부, 미국 국회, 미국 저 정계에 다 보내가지고.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편지 다 쓰고 도와달라고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여론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과 언론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두살센 대통령이라도 여론에 몰리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인들은 뭐하고 자빠진 거예요. 와서 자꾸 하나님께 빌기만 하지 말고 이런 노력을 저 성경도 보니까 아니, 빌지만 말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랬잖아요. 하고 노력을 해야 이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끼만 하는데 우리 아이 이번에 저 뭐야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이가 노력을 해야 붙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말해요. 우리 보수들이 이젠 미국에 자기 친구들 있으면 야 아무리 조그만 친구라도 우리가 지금 한심하게 됐는데 야, 너도 동원해서 너네 친구 동원, 친척 동원하고 너네 가족 동원해서 이렇게 좀 하고 막 정말 미국에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학급반 동무들한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북계 공산주의자들한테 먹히게 생긴데 도와달라고 막 가진인맥과 정치계를 다 동원시키고 종교계를 다 발동시켜가지고 트럼프 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여서 이제는 힘을 야 동맹국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고 그러니까, 일어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동맹국도 동맹국이지만 선생님
이게 대북 제재를 구멍 내는 거는 미국의 안보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북한하고 암암리에 거래하면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계속 구멍 이렇게 내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개인 제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다 자식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렇죠. 예 지금 그 돈도 많아요 이것들. 그러니까 이거 통장도 다 이거 다 압류하고 예 미국에 가 유학 가 있는 것도 다 한국으로 돌려 보내고 그리고 성금 달러 성금들 못하게 다 차단하고 예 이거 이 개인 제재 이거 확실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태극기 들고 막 싸우지만. 우리는 눈 앞에서 이 도둑들이 뻔히 하는 걸 보지만 우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공권력도 이제 없어지고 경찰도 뭐 우리 편입니까? 경찰도 다 문재인 편이지. 예, 국정원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다 이게 없어졌지. 뭐 기무사도 해체된대지.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권력을 차지한 이 반미 이 북한 정부 이 세력들에 대해서 개인 제재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이건 정말 해야 됩니다. 뭐 저 미국이 지금 북한은 개인 제재도 들어갔잖아요. 네, 예, 예, 예. 저 무역회사 제재 네가 은행 제재도 네가 개인 제재도 네가인데 왜 이 대한민국만은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식 항의하고 미국 정부에다 요구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이 석탄 밀수에 관계돼 그렇죠. 있는 자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나가보게 되면 좌파들이 미국에다 요구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평화협정 요구 서명운동이라고 부르려가지고 맞아요. 평화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평화협정에 사인하라니까 한심한 이 대한민국 한심 정신 떨어진 그 국민 어떤 놈들은 또 가서 그래요 전쟁이야 반대해야죠 하고 또 사인하는 모조리들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은 안 그래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이젠 근데 여기 이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악플을 달아요. 뭐 두루퀸인가? 그 사람하고 이설봉, 그 다음에 저 평화 통일 뭐 이런. 그건 놔두세요. 그 놈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좀이야 우리. 근데 계속 봐주니까 고맙긴 해요. 이거 좀 효과도 올라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댓글 많이 달아주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계속 악플을 달아요. 네, 저도 어떤 데는 들여다보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운명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저는 바라봅니다. 예, 네, 그 네. 외에도 몇 명 더 계시는데 이 뭐 이름은 뭐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구멍내는 이 김정은의 이 악마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인 제재에 들어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왜 지금 자꾸 걱정을 하냐면요. 우리 보고서 반정부 한다는데 우리가 뭐 반정부를 해요. 이게 지금 통계청장을 지금 경질했는데. 아 예. 뉴스 나왔던데. 근데 이 사람도 문재인 편이에요. 완전히 예, 성향상. 아, 여성이던데요. 예, 여성인데 문재인 편이고 예, 노무현 그랬어요? 정부 때도 뭐 한 자리 했었고 아. 이런 사람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통계를 안 내줬다고 그래서 이게 경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허위 보고 통계 조작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통계 조작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선생님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특히 네. 통계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통계라는 게 북한 여기는 통계청이 있고 북한은 이제 중앙 통계국이 있어요. 있죠. 예. 겉으로는 뭐 일반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통계라는 건 뭐야? 통계는 뭐 통계국이 있긴 있나? 그거 뭘 하는데?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국가 경제 정치 경제에서 이 통계가 참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통계에 예. 의해서 예를 들어 어느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올라앉았다 하면 그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하는 거는 통계에 의해서라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이 올라앉아서 실업자 수가 지난 기간보다 더 없어졌나 더 생겼나 기가고 국민소득이 더 올라갔나 내려갔냐 그 수출이 더 줄었냐 올라갔냐 불어나냐 모든 경제 지표 숫자 수익과 지출 기대면 출산 사망 외국인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이 다 통계에 의해서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통계 지표를
알들끔 공개가 돼 있어요. 예. 인터넷에 가서 이제 통계청하고 때리면 커시스라는 게 딱 나오는데 고달고달에 지난 나와도 전전달 작년도치 경제 발전 지표는 다 나오거든요. 가고 국민 소득 뭐 그다음에 아인 몇 명 낳고 결혼은 몇 명하고 리어는 몇 명하고 모든 게 다 통계 숫자로 뜨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국가 정치를 운영하는 데서 통계가 나오는 역할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이게 비행기가 뜨냐 마느냐 하는 데에서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풍통이 필요하듯이 통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통계를 숨긴 건 오직 독재자들만 숨깁니다. 그래, 그럼 문재인 독재자네요, 그러면. 그래,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아닌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통계를 탁 까놓기 때문에 정부가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지자체장들이 나쁜 짓을 숨길 수가 없어요. 통계 때문에. 통계 숫자가 딱딱 뜨고 통계가 중앙에 보고되고 국민들한테 통계가 딱 공개되니까 야, 보라. 우리가 지난년에 우리 도가, 우리 군이 이렇게 빚이 있던 걸 저 사람이 군수로 와서 빚을 없애줬구나. 잘했네. 통계 숫자가 딱 보여주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 사람 군수가 국수 한 그릇 싸준 적은 없어도 우리 군이 빚이 없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정 마음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수 잘했다. 이건 통계 숫자가 보여줘. 대통령도 같습니다. 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경제 운영을 잘했냐 뭐했냐는 통계 숫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김정은 독재가 움직이는 나라는 통계 숫자를 국민들이 절대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고 집이 도대체 몇 세고 가구 수가 몇 개고 뭐 수가 몇 대고 자동차가 몇 대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 뭐 통계국은 없으나 우리 경공업소에서 생산을 보다 나니까니 우리나라 국민 수가 몇 개고 각지가 몇 개고 군이 몇 개고 뭐 이런 통계 숫자를 우리가 보죠. 아는데 북한은 이것을 한 숫자라도 북한의 주택 가구 수가 2017년까지 이제 588만 7,297 가구로 등록돼 있어요. 이거 공개만 하게 되면 간첩으로 무조건 몰아서 잡아가야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데는 통계 숫자가 콱 국민들에게까지 공개돼 인터넷에 가서 이제 얼른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 통계 숫자를 그건 무엇도 볼 수 없어요. 오직 국가 계획 다루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거 정말 비밀리에 극비밀리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은 통계를 왜 자르나? 북한의 경제가 보십시오. 국가 경제 따로 있고 이 경제 군수 경제 따로 있고 당에서 운영하는 당 경제 따로 있고 인민 무력부에서 운영하는 인민 무력부 경제 따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군수 이 경제위원회에서 군수품 다 하기 때문에 인민 군대는 경제가 없다고 하는데 인민 군대 안에 경제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민대 군복 군화 모자 철갑 뭐 그 필요 군대 협디 이런 거랑 다 생산하는 건 무기는 이경제위원회에서 생산하지만 군대들이 필요한 이 생활 필수품이랑 몽땅 그거는 그 가덜 경제 따로 지하에 해놓고 다 수입에다가 또 따로 인민군대 경제 따로 있습니다. 이게 네 개 경제 뭐 서민 경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국가 경제 이 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 이거를 그럼 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무기 뭘 만드는지 군대에 얼마 들어가는지 군대 숫자랑 다 공개되니까니 독재자의 그 말로가 다 공개되니까 북한은 통계 숫자를 공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와서 들어서서 하는 거를 보니까 분명히 이건 신통이도 북한 통치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통계청장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네가 지금까지 올라앉아서 1, 2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계속 하바닥을 치니까 이게 통계 숫자로 나타나니까 문재인은 자기하고 가까운 좌파를 올려한 통계청장으로 앉히면 이게 감싸질 줄 알았는데 이게 공개되니까 거기서 독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500명, 5,000명 뭐 이거 자료 조사한 걸 뭐 8,000명으로 늘려서 그게 나빠서라도 뭐 교체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조사 인구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정확해지지 말하자면 두 사람한테 야 이 정권 좋냐 나쁘냐 하면 두 사람이 좌파 정권이면 야 좋아하면 이거 100% 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한난 좋아 한난 나빠하면 50% 찬성 50% 반대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더 정확한 정밀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5,000명 숫자에서 8,000명으로 늘린 건 사실은 잘한 건데 그걸 트집을 잡아서 이번에 바꿨더라고. 이게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 통계청에 압력을 가하는 건 이건 철저히 독재 국가를 따라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공산주의자의 공산주의자의 그 표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영주 변호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런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렇게 행동하니까 예, 이게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지 몰랐는데 정권 잡고 나서 하는 행동이 다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죠. 기카고 어찌나 뉴스를 보니까 장관들을 또 다섯 명인가 더 자르더라고. 예. 국방장관도 자르고 뭐 노동부 장관도 자르고 뭐 자르는데 이거 자르는 거 보니까 딱 지금 김정은이가 경제 안 된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간부들 모가지 자르는 것처럼 지금 꼭 그 극적으로 지금 아니 정부가 시책을 잘못해서라니 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막 이게 그 경제가 뒤박 막 헌탕되고 막 이러는데 그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관들 모가지 잘라서 장관들한테 책임을 다 종가시키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똑같은 거죠. 북한의 김정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밑에 놈생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욕질에 가서 밑에 놈생들 다 모가지 잘라주잖아. 다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이게 지금 꼭 이 좌파들이란 건 진짜 이러고 똑같은 정치 똑같은 노선을 실시해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문재인이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좌파 정부가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종북이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전해가 발버둥 쳐도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정치 방법이라 이거예요. 경제 운영도 방법도 같은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소득주도 경제라고 귀때기 설득해 보면 야 소득주도 노동자 사무원들 야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운영한데 이게 좋다고 찬성한 거야. 근데 이게 보세요. 달걀을 넣고 달걀 계란을 계속 낳게 해서라는 그걸 또 달걀을 깨워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암탉을 만들어 또 많은 알을 낳고 이렇게 막 불어나가야 되는데 소득주도 한다고 하면 계란 낳는 쪽쪽 다 까먹게 하고 그러면 암탉까지 잡아먹게 하는 거야.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 노인 만주라 하니까 알바하던 사람들 다 잘라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고 그러면 시간제 노임, 시간제 노동하게 하고 노임 하니까 사장보다 알바생들이 노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을 잡아먹어버리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따올 소득주도 경제라고 이거 만들어놓고는 자기네가 잘못하고는 밑에 장관들 지금 몽땅 모가지 잘라버리는데 이거 참... 근데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으면 예. 김정은이가 다 이 남한의 경제가 피폐해진다고. 나 그 뉴스 나온 거 보고 예. 김정은이 참 답답하다. 제 꼴은 안 보고 대한민국 경제 뭐 피폐해진다고 그것도 흉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옛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무슨 겨 묻은 개 흉본다더니 참. 예. 예. 내가 문재인이라면 나가서 저기 뭐야. 사발물에 코박구라도 죽겠어요. 아, 그러게요. 예, 통일부 장관, 통일부 아마 차관쯤이라 또 우리 탈북자들이 하나 있으면 북한이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야, 북한은 그 부끄럽게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 거나 좀 시치라. 그 돈 달라고 계속 징징거리는 주제에 뭘 우리 경제 헐뜯냐. 남한 경제 피폐해졌대잖아요. 아, 딱 한마디만 저쪽에 하면 뭐 제가 직설이 못하고 입 닦게 하는데 통일부엔 그런 큰 소리 하긴 뭐 다 철밥통들 앉아서 그 밥통만 지키려고 하지 쓴소리 싫은소리 하는 놈이 큰 놈 새끼나 있어요 솔직히.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무원 뭐 공무원 숫자는 늘 큰다고 하는데 공무원 자격도 안 되는 것들 개따 멍땅 앉혀놓고 사람이 밥만 퍼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선생님 예. 요즘에 또 태풍이 또 문제를 예.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 태양광이 막 엄청 날아가가지고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태풍이니까 완전히 살이 흉기더라고요, 이게. 보시죠. 그 완전히 대형판들 아닙니까? 네. 바람에 얼마나 취약한 거예요. 그쵸? 그 바람 받으면 몇 톤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통짜로 바람을 받으면. 그건 맞으면 죽사하겠다. 그걸 어떻게 고정, 그걸 고정하려면 시멘트 목당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 하고 안가 볼트 박아가지고 볼트 조임을 다 하지 않으면 유지 못하는 게 태풍이. 그걸 유지하려면, 야, 참, 그걸.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태풍이 오는 나라인데. 그렇죠. 태풍이 하나만 오니까. 올 때마다 그 태양광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오늘 뉴스들 보니까 이 나라 언론 새끼들은 이렇게 되먹었는데 그거 하나도 뉴스에 안 올라더라고 보니까 태양광 그러니까 뭐 몽땅 산에 원래 이게 했던 산 깎고서 했던 거 몽땅 뒤집어서 산사태나 예, 산사태나 하고 그 몽땅 깨지고 뒤죽박죽 되는데 그 한 개도 뉴스에 안 나왔어. 아니 근데 그 태양광 닫고 깨지게 되면 해마다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전기값이 그 나오냐 나오겠냐 말이죠. 뭐 그 그 밤은 밤 돼서 안 돼. 그 싸다가 뭐 한걸 여전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원가를 뽑으려면 15년 사용해야 된다는데. 15년이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씩 뒤집어 엎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지금 좌파 정부 들어서 경제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점이야. 공산주의 이거 우러러보는 새끼들은 다 경제에 무시한 돌대가리 새끼들, 그죠? 공짜만 바라고 하늘에다 주먹칠만 해서 정권 빼앗은 놈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한심한 놈들한테 그러니까 주권을 쥐어준 이 나라 국민들이 난 정말 막 여기 나가서 못 견디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만 봐도 이거 공산주의 국가 맞아요. 공산주의 자들 맞는 것 같아요. 고영주 변호사님 무죄 내린 판사님은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난 또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고영주 판사를 고영주 그분을 이제 살려주지 않으면 두루킹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킹을 무마시키려니까 고영주를 놔줘야 그 살릴 수 있는 고영주 변호사 자 무죄라고 나왔다니까 국민들은 야 박수치면서 김경순과 그거 완전히 특검 연장 안 하고 한 거 그죠? 누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요. 딱 그거죠. 생각하는데 이 원장 같은 분들이나 생각을 하지 국민들은 그거 또 하나 덮는 거죠. 근데 허익범 특검이 진짜 허약한 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허익범 특검을 시켰는지 특검이 아니라 개껌이야 정말. 예 선생님 좀 릴렉스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광화문에 소상공인 이거 데모 한다 그러는데 가실 거죠? 아, 나 시간 전에 약속이 돼서 그래. 솔직히. 그 못 가세요? 가보고 가야죠. 가봐야죠. 예,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을 찍었는데 지금 찍고 보니까 자기부터 죽게 생긴 거예요. 제 손으로 쟤는 찔러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다 떨쳐나와서 문재인을 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노 재인, 노 페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기고를 했는데 북한에 한국이 북한에 먹히는 것보다 문재인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 먹히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그렇고요. 아, 네. 뭐 우리가 참 그 말인데 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두 배. 아니 그 많던 쌀값 쌀이 몽땅. 창고가 똥똥 비들 거 없어졌다는데 그거 어떻게 이 나라 국민들은 그럼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고 어디 외국인들이 와서 그 쌀 다 실어다가 어디 실어서 딴 데 가져가는가? 근데 언론 기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죠. 이게 그 저기 항구에 네. 항에 있는 그 이 인부들 있잖아요. 네. 올해만큼 쌀을 많이 실은 해가 없대요. 아 그래요? 어디를 많이 퍼갔죠. 분명 퍼갔어요. 이거 정말 샀거나 해가지고 이거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은 예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좀 확실하게 다 밝혀내고 해야지 국회의원 배지는 그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유한국당을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꼭대기 그 지금 우두머리 올라가 있고 무슨 뭐 뭘 한다고 원 사람까지 뭐. 아, 박정희 이제 대통령 묘소에는 안 가도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그걸 기리는 발언이나 하고 자빠져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이 정신머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 거죠. 여의도 연구소는 도대체 월급을 그렇게 맛이 타먹으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또 이게 선생님 모시고 시시각각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시각각의 일들을 이렇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참 죄송한데 올 때마다 이렇게 욕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안타까워서 욕을 하고 안타까워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이제라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 정말 절단난 겁니다.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대는 북한과 독재사회와 여기 와서 우리 두 사회를 살아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참 정확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면 정확히 북한을 닮아가고 북한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걸 뻔히 보이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자영업 하시다가 접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 학원 선생하던 분이 네. 학원 운영하던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네.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구쳤는데 네. 학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학원도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학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이제 이번에 그만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몇 년 다니던 아이기 때문에 넉 달까지로 이거 좀 학비를 교육비를 안 낸 걸 아무 때고 내겠지 하고 놔뒀어요. 아, 안 받고 그냥 네, 안 받고 계속 해주던 건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집이 우리도 자기네 하던 사업 이제 자영업 하던 거 도산이 나서 빚졌기 때문에 선생님 미안합니다. 넉 달치 학원비 못 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아이 데려갑니다. 울면서 가는데 우리가 그걸 높게 쫓아가서 법적으로 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비 없어서 아이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학원 할 수 없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학원 못 가면 이제 그 영어 어떻게 배워요? 모르겠어요. 이 나라 미래가 참담한 거죠. 좌파 정권 한번 들어서 가지고 이게 뭐 이 나라 미래까지 참담한 거예요. 기가고 뭐 서민들에게 뭐 저 뭐야 뭐 모든 게 좋아지는 그 정부 됐다 그러잖아요. 어제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령이 와서 그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네. 오라고 올 초부터 연락이 온 거 안 갔던 건데 자꾸 가족에서도 한번 가보라고 자꾸 그래서 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전엔 피검사하는 거랑 다 그냥 무상으로 해줬어요. 네. 피검사하는 거 2만 원 내래요. 그래요? 네. 겨우 위검사하는 거 5,800원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겨우 간 뭐 처음 파는 건 그것도 옛날에도 그건 돈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피검사 하는데 2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 내야 되냐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서 서민들한테 무슨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하고는 돈 빨아내는 정책 쓰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한테는 직업 구해준다고 하면 직업을 위해서 모여 하면서 돈 공짜로 주고 늙은 이들한테는 돈을 받아내는 정권이다 이거지 이게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계산해보니까 나 한 사람한테 2만 원만 받으면 모르겠는데 천만 명 한 대만 2만 원만 받으게 되면 2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1억 한 8천만 달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누가 쓰는 거예요? 부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나 피검사 하면 안 되겠네. 뭐 난 요새 벨라스라니 안 하고 왔어요. 아, 하면 안 돼요. 응? 요즘에는 뭐 건강검진 오라고 해서 저는 안 가요. 그딴 데 뭐 그냥 건강검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달라. 건강검진 가보니까 뭘 하나. 아니 늙은 연관 뭐 키 제거, 중량 제거, 혈압 한번 제거, 눈 저 숫자 보는 거 눈 검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입 한번 벌려서 이빨 한번 보고 오줌 한번 받고 대변 받아오라고 이거 극하고 가라 그래요. 아 그건 다 진녀서 동네 진녀서에 가도 혈압도 공짜로 재주고 당 검사도 공짜로 해주고 키 같은 건 왜 재면 돈 내야 되고 내가 한 달에 한 주일에 술 몇 번 먹고 술 하루에 술 몇 병 먹는 걸 왜 병원에 가서 고발하면서 대면서 돈을 내야 되나 그 사람들 매 칸마다 앉아서 그거 조사하고 돈 받더라고 그게 그래요?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매 칸마다 그 아니 의사, 우리가 의료보험 다 내잖아요 네. 의료보험 의사가 혼자 앉아서 키 제거, 중량 제거, 혈압 제거 기대면 다, 뭐, 다 혼자 해도 되지 눈이고 시력 제거 뭐 그거 하면 되는데 시력 재는 거 따로 있고 혈압 재는 거 따로 있고 중량 재는 데 따로 있고 사람 많아요? 그래 건강검진 하루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니 이 나라의 건강검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조건 그건 또 배려하는 척 하면 하라니까 가는데 공짜라니까 가는데 가보니까 별 개똥 같은데 돈을 써먹는 거야 솔직히 응? 나는 가서 북한하고 이거, 똑같아 북한하고 뭐 솔직히 중요한데 간 검사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내가 검사하고 싶은 거는 돈 내라고 그러고 필요 없는 거 키 제거, 중량 제거, 혈압 검사 뭐. 그게 돈 되는 게 내가 한 달에 16만 원씩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우리 가정이 내는데 10만 원인데 1년이면 거의 180만 200 내고 2년이면 한 400만 내는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내가 하는데 내가 400만 내고 도대체 피검사 한번 하는 거 2만 원 또 내야 하는 건 이건 도대체 지난 정부들에서 이거 피검사 할 때 돈 안 받았는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피검사 할 때 돈 받나 이거지 그래요. 예.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아보세요. 너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어제 아니, 그러니까, 홍익병원에 가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왜 돈을 받는지. 예. 그 건강검진. 이 완전히 서민을 그냥 뜯어먹는 그렇죠? 그냥 뜯어먹는 정부야. 뜯어먹는 정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